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맘바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토이스튜디오 카페 화덕님께 의뢰를 맡긴 웨더링 제품이고요. 예전에 이제 3A에서 나왔던 이제 스타스크림 문신 버전,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변신되는 스타스크림으로 좀 어떻게 둘 수 없나 하다가 이제 이렇게 블랙맘바에서 문신 버전이 나와줬고요. 근데 이제 도색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토이스튜디오 카페 스텝이신 화덕님께 이렇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와,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3A 컨셉으로 도색을 조금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기대 이상으로 나왔어요. 일단 웨더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 그 진가가 한 200% 발휘되는 것 같고요. 이제 화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도색이 아닌 제품에 웨더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색 커스텀 의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덕님이 이제 실제로 의뢰 비용을 받기 시작하실 때 이제 덕수공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개업하셨기 때문에 조금 팔아드려야지 하고 의뢰를 맡긴 건데 조금 빨리 선택해서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웨이팅 순번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작업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블랙맘바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이 변했어요. 이런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좀 탁해진 거 보니까 무광 마감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마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이런 도색 제품을 사면은 도색까지 때문에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기껏 이제 의뢰 비용을 주고 도색을 했는데 도색이 까지면 좀 마음 아프니까. 근데 진짜 변신을 그렇게 시키고 나서도 도색까짐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보통 가루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루 떨어짐도 거의 없고 마감을 진짜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캐노피 부분도 이렇게 조금 탁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기름때 그 다음에 이렇게 치핑 까진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너무 과한 웨더링을 넣어버리면 이 특유의 전투기 느낌이 조금 죽을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알아채리고선 비클 모드 시에는 그렇게 많이 힘을 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웨더링은 이제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풍화작용을 받는지 이런 거를 진짜 알아야 되고 센스 있게 칠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날개 앞쪽 부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제일 많이 쓸리고 까지는 데가 사실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향 이 결 따라서 웨더링을 넣어줬습니다. 센스 없으신 분들은 웨더링 이렇게 못해요. 저도 예전에 웨더링 좀 해봤지만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위에 진짜로 흠집을 내주신 건지 흠집이 싹 난 효과도 있고요. 와, 이런데도 웨더링을 칠한 게 아니라 직접 조금 스크래치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끝들에 이런 녹슨 자국들, 녹슨 자국이나 기름때 효과도 원톤 같은 걸로 하신 게 아니라 투톤 계열로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데도 실제로 사포질을 하셨는지 제가 좋아하는 웨더링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막 까지고 긁히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기수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진짜 근데 아직 놀라시긴 일러요. 비클은 진짜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맛보기용이고 이제 무기나 로봇 모드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밑에면 이거는 이제 로봇이 되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웨더링이 심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기부터. 일단 무기는 이런데 군데군데 미사일 녹슨 거 보여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웨더링 해봤지만 이런 연질 부분엔 도색이 굉장히 안 묻거든요. 손에 막 묻어나오고. 근데 어떻게 마감을 하셨는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이렇게 전설 안쪽까지 이렇게 디테일들을 치핑을 막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 끝에 녹슨 거. 야, 이거는 진짜 파상풍 걸리겠다. 파상풍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도색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 안쪽, 이 부분이 이제 도색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 아, 근데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미사일. 미사일 앞쪽이 이렇게 녹슨 것까지.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꼼꼼하게 도색을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톱날. 야, 이거 찔리면 진짜 와 금방이라도 병 걸릴 것 같은 이런 웨더링. 진짜 프리미엄 피니쉬라는 이름 걸고 양산품으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가격이 얼마든지 아마 샀을 거예요. 마스터피스.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좀 아쉽죠.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웨더링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죽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원본 색감. 근데 안쪽에도 살짝 넣어주셨네요. 여기는 이렇게 닿아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인데. 오, 이런 거 좋습니다. 여기 칼날 끝에도. 아, 좀 미친 것 같아요. 아, 진짜 묶어놓고 좀 도색만 시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게틀링 건까지. 아, 보이십니까? 이 웨더링들. 이 녹슨 효과 기름때까지 넣어가지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웨더링 효과를 너무 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변신은 어차피 영상 많이 있으니까 제 거 봐주셔도 되고요. 한번 로봇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스타스크림 마냥. 와, 진짜 죽인다 죽여. 예,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신시키고 나서 이렇게 로봇 모드를 보시면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 이거 옷. 아, 도색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풀도색도 아니고, 그냥 웨더링 추가하는 건데도, 진짜 제가 3A 스타스크림이 너무 갖고 싶은데, 변신도 안 되고, 크기도 좀 큰 편이고, 그런 느낌의 스타스크림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야, 이걸 해주시네. 야, 도색이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사실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에 최적화된 도색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더 자세히 보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토이스튜디오 장난감 검색하셔서 토이스튜디오 카페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매니저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도색 의뢰를 맡기시려면 사실 카페 가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 물론 크기랑 제품마다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도색을 이 의뢰 비용을 주고 했다? 아, 좀 죄송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어쨌든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보이십니까? 이 얼굴? 야, 이 얼굴이랑 입이랑 이 못 봐요 뭐. 야, 미쳤어 진짜. 이 사람 좀 미쳤나. 야, 진짜 이런 뭐 디테일들은 워낙에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자체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포인트 도색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로봇은 웨더링이죠. 기름때랑 스크래치 나고 전투하고 변신하는데 어떻게 기스 하나 안 나요. 와, 진짜 미쳤다. 야, 씨, 와, 여기 안쪽에도 이런 뒷부분 같은 거에도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려줬고요. 여기 날개 접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영상에서는 많이 티가 안 나지만 은근히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의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오히려 웨더링이 과했으면 조금 언밸런스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적당한 웨더링을 해주셔서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기분. 와, 미쳤어 진짜. 이건 진짜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어깨 쪽의 디테일이라든가. 와, 이런 치핑들 보세요. 이게 그냥, 와, 손가락 봐. 야, 뭐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화덕님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태프과 매니저의 관계.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덕님이 절 싫어할 거를 각오하더라도. 근데 진짜로 깔 게 없어요. 뭐 이런 도색이야 워낙 불만으로 오면서 추가가 된 거지만 거기에 이런 웨더링을 입혀버리니 진짜 이 정도 돼야 아, 마스터피스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장난감을 모으시면
왕구틱한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완벽하고 멋있는 제품을 원하는데, 야, 이거 불만제 얼마 안 하죠? 의뢰 비용도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 합치면 마스터피스일까? 와, 근데 마스터피스랑 이거랑은 너무 비교되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어쨌든 이렇게 허벅지도 보여드리면, 이런 라쳇 안쪽에도 웨더링을 살짝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화감이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허벅지 안쪽, 그리고 이런 꽃, 그 다음에 이렇게 낭심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 그냥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와, 미쳤다. 이게 웨더링이랍시고 막 여기 그냥 이렇게 녹색으로 묻히고 이런 데도 녹색으로 묻히고 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녹색에 검정에 이런 데는 회색. 진짜로 죽인다.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죽이네요. 이거는 좀 볼 때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비클이 되는 뒷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연하게 칠해 주셨지만, 이제 비클 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엔진 부위라던가, 이런 등판 부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안쪽에는 또 안 칠해 주셨네요. 뭐 저기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칠해 주신 건가? 살짝 칠해 주신 건가? 저기는 잘 안 보이. 다리 디테일도 진짜 끝장 납니다. 이렇게 변신을 시켜도 도색이 안 까져 나와요. 이거는 진짜 마감을 잘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품 튀어나왔을 때도 디테일을 살려주는, 여기까지 이렇게 도색을 칠해줬습니다. 물론 이건 양산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랑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변신되는 3A 제품, 라고 말해도 사실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센스도 있으시네요. 이게 이제 문신 버전으로 증강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나올 줄 알았으면 그거 사서 의뢰를 맡겼을 텐데, 그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한 마리 날라올 거예요. 구구구구구구 하고. 이게 이제 마스터피스 원본 스타 스크림인데, 진짜 사실 사실 이것도 조형은 진짜 마스터피스답게 잘 나왔는데 도색을 왜 이렇게 내줬을까. 물론 문신과 문신이 아니고서는 차이도 있어요. 불만 버전으로 나온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은 도색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 물론 가부키 화장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진짜 넘사벽입니다. 얘는 좀 풀도색이 필요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머리도 고정 안 되고, 이거를 정가 주고 샀다니 저도 참. 그래도 그때는 진짜 매우 만족스러웠죠. 지금이야 이렇게 멋진 제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까는 거지만, 그래서 카페에 이렇게 올렸더니 웬 비둘기 한 마리가 옆에 있냐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불쌍하다 스타스크림.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터피스 무비 메가트론. 메가트론도 도색이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사출 느낌이 많이 나고, 얘는 이렇게 웨더링 풀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색하고 났더니 얘까지만 할까? 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크기도 좀 아쉽고 이래서 불맘제나 외장제를 사서 도색을 의뢰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진짜 이 메가트론과 스타스크림은 조형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스터피스답게 조형 잘 나왔는데 도색에서 조금 말아먹었죠. 그리고 메가트론은 QC도 조금 안 좋았고, 제 것도 도색 가진 부분이 워낙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리뷰는 안 하고 카페에 사진만 올렸는데, 이것도 이제 화덕님 작품이에요. 웨이장 블랙아웃. 너무 커서 지금 엄두가 안 나서 리뷰를 촬영을 못하고는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덕님이 이제 정식 의뢰를 받기 전에 도화지를 이제 연습장을 좀 준비해 달라 웨이장 블랙아웃을 보내드렸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게 도색이에요. 이게 웨더링이고. 맞아, 미안. 화덕씨, 당신은 조금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조금 도색 까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도색 까진 것까지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요, 은근히.
야, 날개도 이렇게 끝에 처리 정말 잘해줬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풀도색하지 않는 이상 변색이 오기 때문에 그냥 웨더링을 조금 심하게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못한 녹슨 컨셉으로 헬기를 만들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카페 가입하셔서 사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니라 이렇게 도색 의뢰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흥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홍보 겸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진짜 뻥안치고 한 200%는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게 웨더링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200% 더 멋있어요. 진짜 변신되는 3A 도색 퀄리티를 만들어주신 화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웨더링 의뢰를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냥 일 그만두시고 도색만 하시면 안 되나? 어쨌든 여기까지가 덕수공방 화덕 웨더링 블랙맘바 문신버전 스타스크림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강연은 아니니까 꼭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가 지금 타. 나 개새끼.